제가 별명이 십밥뼈예요. 십밥뼈는 10년 동안 밥만 아니지 10년 이상 밥 먹고 뼈 수술한 그래서 십밥뼈인데 십밥뼈. 안녕하세요. 고품격 안면용과 전문 방송 십밥뼈 김태규입니다. 이제 좀 더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자친 채널에 출연하면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리고 마음고생을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윤곽에 관련된 10년 동안 수술해오면서 경험한 배워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재미는 좀 떨어지더라도 쉽게 최대한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라서 윤곽 수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상담 오는 분들이 좀 가볍게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라는 자체는 안면에 있는 윤곽, 얼굴의 뼈를 조절하는 거죠. 얼굴에 있는 뼈를 다듬어서 얼굴의 크기, 길이, 비율, 입체감, 또 비대칭까지 조절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곽하고 양악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얼굴 뼈면은 이빨을 기준으로 이빨을 움직이는 수술은 양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빨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깥쪽 광대나 이제 사각턱이나 턱끝을 테두리를 다듬어서 얼굴의 크기를 조절하는 수술, 그걸 윤곽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모형이랑 요 해골뼈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윤곽 수술을 할 수 있는 뼈가 있고 할 수 없는 뼈가 있을 텐데 참 다행히도 이 광대뼈와 턱끝뼈 그리고 사각턱뼈는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눈썹뼈를 줄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두개골이 있는 뼈 그리고 눈동자 주변의 뼈는 성형이 안 됩니다.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수술 자체가 없지 뇌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광대뼈라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겠죠. 여기 앞부분부터 45도 옆부분 이 전체가 광대뼈고 이런 식으로 안에가 손잡이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구조는 이 밑으로 근육이 지나갑니다. 무슨 근육이냐면 여기 두피 척두부 쪽에 붙어 있는 입을 움직이는 근육이 여기에 공간 밑으로 지나다니는 거죠. 그리고 턱뼈는 귀 밑에서부터 턱 끝까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휘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뺨 이런 데 이제 살이 주로 치워져 있겠죠. 그게 얼굴뼈가 이렇게 생겨있다.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눈썹뼈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광대뼈 있는 부분이 실제로 안에는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구름이 차거나 하면 부비동염, 뭐 축농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코 안에 저 뒤쪽에도 벌집처럼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 몸의 제일 위에가 있으니까 무게를 지탱하지 않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아니면 움직임으로 인해서 많은 압박을 받는 부분 얼굴은 그런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뼈의 모양이 좀 더 정교하고 얇고 필요한 어떤 경우는 공간도 비어있기도 하고 크기를 줄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크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잘라서 줄여야겠죠. 이 톱을 얘기한다는 게 참 상담받는 분들한테는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전동톱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런 뼈를 자르는 거죠. 자, 이제 톱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생긴 거. 요거는 수평으로 앞으로 막 광대할 때 입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각도가 달라요. 이거 들으면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앞뒤로. 아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로 모든 윤곽수술 다. 제일 심플한 건 사실은 사각턱 수술입니다. 사각턱 수술은 그냥 여기 있는 뼈를 잘라내면 돼요. 잘라서 이거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광대랑 턱끝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뼈를 잘라내고 다시 붙여서 고정을 해줘야 돼요. 광대나 턱끝에는 나사를 사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이 재료들이 보통 보면 거의 균일하게 똑같은 것 씁니다. 티타늄 재료를 사용합니다. 티타늄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거기 때문에 녹는 나사를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녹는 나사라는 거는 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이미 한 한두 달쯤에는 약해지는 거야.
장점은 엑스레이 같은 데 안 나오니까 나중에 제거 수술이 필요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뼈를 고정하는 우리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튼튼한 고정, 뼈가 붙을 동안에 정확하게 적당한 양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녹는 화살은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턱끝에 한두 번 선정은 있지만 실제로 요즘 사용은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마 플레이트는 원칙적으로는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90% 이상의 분들은 제거를 잘 안 해. 왜냐하면 또 제거하려면 또 수술을 해야 돼. 또 수술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냥 진행이 불편해 먹거든. 왜냐하면 나사가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제거를 하느냐. 심리적으로 내가 몸에 나사가 있다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치과 갈 때 찍으면 부끄러운 거야. 민망하고 그걸 생각해서 미리 빼려는 분들이 있죠. 그 외에도 뭐 약간의 만져진다거나 기타 이유로 빼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략 한 90% 정도는 거의 안 뺀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한 2주부터 붓기 시작한다고 보통 표현을 해서 대략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면 거의 튼튼하게 붙어요. 두껍고 큰 경우는 잘 붙는 편이고 그래서 턱끝뼈는 잘 붙고 광대뼈는 작고 조금 얇아요. 그리고 안에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뼈의 단면도 많이 넓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사각뼈에 붙어있는 교곤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받기 때문에 광대가 붙는 시간은 사각턱끝뼈가 붙는 것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심해서 꼭 관리를 잘 하라 그러지. 자, 사실 이 마네킹은 얼굴이 너무 작아요. 이 정도 잘할 것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당연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흙이나 특징적인 얼굴 형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분들이 일단은 윤곽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럼 얼굴이 크다고 무조건 수술하냐 그런 것도 아니지. 수술을 본인이 일단 필요한 걸 느꼈을 때 뭐 우선은 체중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중 조절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얼굴의 사이즈를 줄여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여전히 크거나 굴곡이 생기거나 비대칭, 뭐 주걱, 동물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윤곽 수술을 통해서 얼굴에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곽 수술이라는 거는 제거하는 수술이잖아요. 뼈를 줄이고 제거하고 잘라버리는 수술.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곽이라는 거는 얼굴에서 가장 큰 범위의 수술이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신경이나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부분하고 수술하는 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나 출혈의 위험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절대 가벼운 수술은 아닌 거야. 막연히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신중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좀 잘 알고 반드시 병원 가서 한 세 군데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수술하시는 분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